국내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겨온 지구촌 사랑 나눔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화범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대표 김혜성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방화범을 용서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돼 국내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과 선교를 위해 애써온 지구촌 사랑 나눔. 이곳이 운영하는 중국 동포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1층 무료 급식소가 전소되고 11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8일 밤 11시 20분경. 이곳에 입소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중국 동포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식소 구석에 쌓여 있는 책더미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져 1층에 완전히 불에 타고 거주하던 중국 동포 80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0명이 골절과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급식소는 하루 500명분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장소. 이곳이 불타버리면서 인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거주민들도 주변 보호시설에 뿔뿔이 흩어지고 2층에서 운영하던 무료 의료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역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황.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힐 만도 하지만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화범 김 씨를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미륵국자까지 사랑하자고 설교하던 내가 어떻게 방화범을 미워할 수 있겠나는 생각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김 씨를 찾아가 용서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그리고 불법 체류자, 미입국자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교하고 침튀기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은 하여튼 미워하고 매도하는 것, 이게 과연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 방화범 김씨 역시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데다 정신 착란까지 앓고 있던 중국 동포였습니다. 방화 뒤 3층에서 떨어져 의식을 찾지 못했던 김 씨는 지난 10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숨진 김 씨의 가족들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사랑 나눔은 불에 탄 시설을 복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대상이 외국인이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데다 화재보험, 의료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여러 기관과 후원자들이 정성스런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한국교회의 지원과 관심도 부탁했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이 땅에 있는 150만 명의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며 고난이 닥쳐와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을 150만 명이나 받으리게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화재를 일찍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바람에 더큰 참사를 맞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는 김혜성 목사.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는 모습에서 더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